여기 있는 가위라서 바리 뜨거나 한 번에 탁. 와. 안녕하세요. 와, 머리가 엄청. 안녕하세요. 와, 진짜 장난 아니시다. 얼마나 기르신 거예요 지금? 재작년 일자인 것 같은데. 2년 되신 거구나. 네, 헬스가 2년 된 것 같아요. 재작년에 아마 그때 여름인가. 네. 그 저한테 보내준 사진 짧잖아요.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거든요. 그러면은 굉장히 옛날에 그 리젠트 모이칸 막 이런 말 했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서 지금 현 세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가정집에서 커트하는 건 좀 오랜만이겠지. 집에서 컷 해보는 건 처음이시죠? 마지막으로 잘랐던 게 이제 어머니가 잘라주신 건데. 아 진짜요? 네, 어머니가 예전에 미용을 하셨는데. 오! 잘 못하시겠지. 지난번에도 그냥 이렇게 막 패들패들하게 유기견 같다고 화장실에서 보거든. 아 유기견이요? 이제 그 2년의 세월 날아가거든요. 아 너무 기다렸어요. 진짜 이날만 너무 기다렸습니다. 자르겠습니다. 네. 아 소름 끼쳤어. 미쳤죠. 네. 집에서 바리깡 부분도 혹시 있으세요? 바리깡이 있을 건데. 진짜요? 네. 어떤 있어요. 바리깡 쓰셨어요? 그냥 엄마 저기 그 미용실 망하면서 그냥 갖고 있던 거. 야 진짜 오랜만에 느낀다. 야 속 시원하시겠다. 어떠세요? 비토 애프터. 아 안쓰럽 것 같은데. 여기는 가위라서 바리 뜨거나 한 번에 탁. 와. 한번 더.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. 귀가 보이는 느낌.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 번에 와 머리가 안 들어. 와 우와. 여기 띄워서 이거 지금 똑 떨어지면 안무를 없애드릴 거고. 진짜 빨리 잘 쳤다. 원하시면 너도 싹 빼야 될 수도 있어. 쉐이빙 다 있거든요. 아 그럼요. 한번 면도해 볼게요. 소리가 대박이죠. 네. 아, 짱이다 이거.
보셨나요? 자, 천천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오랜만에 약간 가위를 많이 활용해서 모양을 내봤고요. 너무 촌스럽지 않게 디자인 잡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잠깐만요. 네. 네, 어떠세요? 네, 반응이 어떠세요? 마지막 인사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일까 싶었는데 네. 아니 아 근데 진짜로 먼저 연락도 주시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직접 방문까지 사람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머리 예쁘게 유지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. 아, 예. 여러분들도 질투하세요. 모두 안녕. Fresh vibes in my head.